엄상필과 수롱피아비, 그리고 장동군과 임정숙. 혼합복식 4세트 시작. 블루온엔젤스는 몰렸을 때 잘해요. 네. 그래서 무승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엄상필의 출발. 알맞은 위치에 잘 떨어졌어요. 예. 오, 길었나요? 맞지 않습니다. 아, 저 자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네. 길었네요. 원포인트 안쪽에 떨어지면 거의 맞는 그림들이 나왔었는데 네. 엄상필 선수의 회전이 너무 살아있었나 봅니다. 그렇죠. 이제 강동궁. 단식 3승 3패와 복식 9승 11패. 뒤돌리기 강동궁. 자, 강동궁도 성공하지 못했고요. 저렇게 빠르게 치고 뭐 끌어치고 하는 득점은 내 컨디션이 좋아야지 득점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그렇지 않은 상태라면 뭐 늘 비슷하게 가끔 한 번씩 또 들어가주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예. 수롱피아비 옆돌리기 시도. 수롱피아비의 득점 성공. 이제 엄상필이 이어봤습니다. 엄상필도 옆돌리기. 네, 회전 잘 살아있어요. 성공하는군요. 이제 수롱피아비의 순서입니다. 당점은 지금 바로 코너로 노리겠다는 거죠? 예. 빗겨치기로 수롱피아비 역시 아 성공하군요. 아, 엄상필 뒤돌리기. 네, 두께 정확하게 맞췄어요. 두 선수가 두 점씩 두 점씩 연속 네. 넉점째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흰 공에 오른쪽 면이 비껴 맞을 때 다음 공이 가장 좋습니다. 네. 뒤돌리기. 네. 수롱피아비 역시 성공. 뒤돌리기하고 비껴치기하고 많이 보는데 혼돈이 되는 순간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빠져나오면 이렇게 빠져나오면 비껴치기로 또 이렇게 분류합니다. 예. 이 이닝에서 피아비 3점, 엄상필 2점, 그리고 엄상필 순서입니다. 흐름이 끊어질 기색이 안 보입니다. 또 가는데요. 엄상필. 석점 석점 서로 주고받는 혼합복식조 피아비와 엄상필. 흰공도 아주 좋은 자리 지금 가는 것 같은데요. 네. 이거 길게 예. 들어가지 않을까요? 성공하는군요. 어디까지나 했나요? 피아비 넉점, 엄상필 석점. 요거는 좀 짧게 노린 거였는데 좀 길게 가서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임정숙은 아직 이 4세트 아직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네. 빗겨치기 가는데요. 키스가 났고요. 자, 2이닝에서 7득점을 하고 있는 수롱피아비의 엄상필. 임정숙이 첫 등장합니다. 임정숙 단식 1승 2패, 복식 6승 4패, 하이런 네. 3점. 복식에서 승률이 꽤 괜찮습니다. 네. 고상훈 선수하고 먹고 나와도 괜찮고요. 네. 타임아웃 임정숙. 아, 쓰리뱅크.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지 될까요? 네. 어, 이 오, 길을 헤드샷. 오, 와, 이 아쉽군요. 길은 임종수 아주 예리한 코스를 읽었는데 아깝게 됐습니다. 네. 아깝죠, 이거. 본인도 아 하는데요. 이런 점수는 지금 바로 그 지금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그런 점수가 되거든요. 예. 이런 거한 0.5점 줬으면 아, 좋겠어요. 이거는 당구 치다 보면 참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네. 이거는 다만 얼마라도 좀 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친 공들은. 아, 위력 있는 구질이었지만 네. 당점이 아래쪽에 살짝 더 들어갈 필요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쉽게 맞지 네, 않습니다. 확실히 위력 있습니다. 네. 강동궁의 득점. 여기서 키스가 나면서 흰 공이 노란 공이 꼼짝 안 했더라면 공이 딱 모아지면서 이 뱅크샷 기회가 왔을 것 같은데요. 네. 맥시멈으로 지금 잘하면 나오죠. 지금 많이 속구쳐 올라오거든요. 지금 뱅크샷 하지만 아 이런 네 조금 부족했네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구석으로 칠수 있는 그런 틈은 있었어요. 네. 하지만 뭐 지금이 거의 뭐 한계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돌리기로 오는데요 키스가 아, 아 막혔어요. 네 잘 끌어서 각도를 만들어 놨는데, 이흰 공을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예. 어, 지금 보시죠. 네. 어, 너, 들어갔어요. 네. 예. 바로 이 공이 도망 못 가게 상단에 오른쪽 회전까지 좋기 때문에 쓰리 쿠션 이후에 공이 꼼짝 못 하고 흰 공으로 가죠. 네. 네, 지금 묘기로 봐도 되는 공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정숙. 꽤 난이도가 높은 상황인데요. 네. 지금 뭐 거의 그림을 그려야 될 그런 배치입니다. 임정숙이 성공합니다, 임정숙! 오! 그렇게 어려운 공이 아니었나 본데요, 네. 지금은. 너무 잘 쳤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난구였어요, 지금은. 잘 쳤습니다, 임정숙 선수가. 임정숙의 4세트 첫 득점.
네, 지금 원뱅크 넣어치기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네. 아, 성공하는군요. 강정구. 요기 두 개째. 너무나 지금 깔끔하게 원뱅크를 성공시켰어요. 네. 어느덧 한 점차 추격합니다. 아, 굿샷입니다. 네. 몸이 움찔움찔하면서 예. 통쾌할 것 같은데 이런 표정도 원뱅크. 만족스러워요. 네. 지금 2라운드 끝나고 3라운드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있습니다, 톰이. 그렇기 때문에 네. 마무리 잘하고 휴식을 잘 취하는 게 좋죠. 그렇죠. 이것도 괜찮아요. 동점 포인트가 나온 임정수. 7대 7. 또다시 뱅크샷 노리나요? 네. 이제 걸어서 가죠, 이제 요번에는. 회전이 문제죠, 이제. 예. 갔는데요. 아, 아쉽네요. 조금은 밀리는 성질이 필요했는데, 그 밀리는 성질이 들어가질 않았어요. 예. 지금 강동구 선수는 지금 왜 뒤를 돌아보냐면, 좋은 공, 지금 걸어치기를 줄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네. 돌리기 난이도는 제법 되죠. 네, 스롱피아비. 흰공 처리 완벽했습니다. 네. 그리고 스롱피아비가 성공합니다. 여기서 노란 공하고 빨간 공이 지금 붙지 않으면 난구입니다. 네. 이런 처리는 스롱페이비 선수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두 공이 너무 지금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러면 엄상필 선수는 뭐 어려운 공이 될 수밖에 없죠. 네. 타임아웃 엄상필. 이거는 타임아웃 한두번 불러야지 찾을 길이 나올까요? 예. 길은 찾았네요, 지금 투뱅크로. 고난도의 그런 코스예요. 회전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투뱅크죠. 그러니까 빨간 공의 오른쪽 두께를 맞추는 게더 어렵습니다. 아, 맞지 않는군요. 무회전으로 맞추는 건 그다지 어렵지 않죠. 네. 그렇지만 무회전으로 맞춰봐야 이목적으로 갈 수가 없었거든요. 네. 회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였죠. 너무 그 스롱피아비 선수의 득점이 힘이 겨우 가서 맞는 바람에 상황이 좀 꼬였습니다. 예. 임종수 선수는 다음 공까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이 예. 정도면. 좋다 이야기 나왔어요. 임정숙의 포인트. 8대 8. 노란 공 포지션 플레이를 시도했는데 노란 공에 올라가는 힘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네. 빨간 공에 좀 가리기도 했죠. 길게 파이브 쿠션이죠. 뒤돌리기로 잘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갑니다. 안정감 있는 네. 확실한 포인트. 돌리기. 선택 대단한데요. 예. 아쉽게 이거는 빗나가는군요. 거의 승부수가 될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임종 선수 선택 잘하고 잘 쳤어요. 네. 네. 모든 게 깔끔했는데 그 두께로 말하면 한 1mm 정도 더 두껍게 맞으면 되는 것이고 네. 당점으로 말하면 또 1mm 정도 오른쪽을 치면 되는 거죠. 스롱피압의 옆돌리기. 너무 구석으로 가는데요, 이거? 어, 맞잖아요. 지금 연속 3이닝을 1점, 6점, 2점을 맞으면서 네, 블루네즐스가 약간 네, 주춤하죠. 네. 강동궁 타임아웃. 끌어서 바로 가려는 거죠. 예. 아, 가볍게 끕니다. 네. 강동궁의 아, 포인트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 네. 너무 잘 끌어요. 정은 보통 스트로크이면 좀 힘을 좀 많이 쓰는 각이거든요. 네. 네. 너무 가볍게 끌리다 보니까 지금 조금 많이 끌렸죠. 엄상필의 횡단. 네, 밀렸어요. 들어갔어요. 성공합니다. 엄상필 횡단샷. 9-9 동점. 뒤돌리기로 히스피했고 아, 이 공이 수능 피아비 아 이게 빠져나오는군요. 네. 피아비 선수 상당히 긴장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이거 놓치면 안 돼 이러면 더 어렵죠. 네. 들어가면 뭐 강동구 선수에게 좋은 공으로 연결이 되죠. 예. 앞돌리기 약간 임정숙. 짧은 두께인데 끝에 자, 성공합니다. 오, 두께가 짧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잘 맞췄습니다. 예. 어, 김종 선수, 임종 선수도 확실히 이 기본기가 있다 보니까 이런 장면에서 득점을 해내줍니다. 네. 상당히 집중한 모습이죠. 그리고 강동궁 짧게 5로 보는 게 안전할 것 같은데요. 뒤돌리기 단쿠션 아, 맞고 여기서 또 성공합니다. 포지션 플레이하는 것도 보십시오. 네. 네. 근데 이럴 때 임종 선수는 포지션을 만들어 줬으니까 이걸 또 꼭 맞춰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또 곤란해요. 네. 순수히 문제만 바라보고 해야 될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꺼운 것보다 적당히 면을 맞추는 게 좋아 보입니다. 예. 그렇죠. 바로 이 두께죠. 네. 포지션 플레이에 아, 역시 화답을 합니다. 네. 임정수. 기본기가 좋아요. 예. 석점 남아 있는 SK 렌터카. 1라운드에서도 4-2로 이겼었는데 네. 2라운드도 뭐 거의 뭐 완승 분위기인데요 지금. 그렇죠. 강동궁 또 가는데요. 네. 안정적인 득점. 아 이번에도 뭐
포지션 플레이에 꽤 신경 쓴 모습인데 네. 공 배치는 수월하지는 않습니다. 예민한 각도예요. 예. 비껴치기 가는데요. 오, 이것까지. 오, 비껴치기 성공. 오, 임정수 선수 너무 잘해줍니다. 임정수. 네. 아, 이 복식에서 확실히 잘해주네요. 네. 스카치 더블에서 확실히 뭐 SK 렌터카는 단식은 히다우리의 선수에게 맡기면 되고, 네. 복식은 이제 임정수 선수에게 맡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 점. 3뱅크로 선택했죠. 네. 강동궁이 뱅크샷 마무리까지 마무리! 완벽한 모습을 보입니다. SK렌터카 위너스 2라운드 끝나는 시점, 물론 순위는 6위입니다만 오늘 네. 승점 석점을 가져오면서 2위권을 6점 차로 추격하는 현재 6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뭐 확실하게 완승을 하면서 3라운드에 해볼 만한 그런 분위기는 만들어 놓고 지금 2라운드 끝난 거죠. 예.